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슬비는 이제 요즘 없다라고 했는데 약속을 지키고 있죠. 지키고 있는데 옆집에서 생명과학에서 1500 유상증자 결정이 나왔습니다. 내가 뭐 HLB에서 유상증자 안 한다 그랬지, 생명과학에서 유상증자 안 한다 그러지 않았는데? 요런 분위기다. 요런 분위기다. 자, 지금. 이 지금 상당히 좋은 분위기로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이제 허가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은 상황에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자, 여기에다가 또 찬물을 확 뿌려버리는 오싹한 소식이 또 나와버렸다. 이렇게 평가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일체비 제약은 투자 경고 정보, 지정 예고 소식이 떴고, 자, 그래서 시간에서 지금 이 하락이 한4% 이상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HLB도 하락이 나오고 있죠. HLB도 지금 1.6%에 또4%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크게 급등이 나왔죠. 상당히 강력한 소식이 나왔었죠. 아스코 가이드라인 등재 소식이 나왔는데 아직 뉴스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일 IR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지금 IR을 아마 진행을 하고 있을 텐데, 이런 와중에 지금 HLB 생명과학 보시면, 자, 지금 뭐8%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8% 오늘 12% 올리고 시간에 지금 8% 하락을 하고 있는데, 8% 하락 이유가 1500억 규모 유상증자 결정입니다. 자, 주주 배정이죠. 주주 배정. 주주 배정 1500억 유증을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왜 하필 또 지금 이 타이밍에 또 이런 결정을 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 보면은 정말 좋은 분위기에서 주가가 급등에 있는 위치에서 이렇게 유증을 한 번씩 탁 때리면서 찬물을 끼얹어 버리는, 이게 HLB 그룹의 거의 시그니처라고 보죠, 시그니처. 근데 이번에는 이 허가를 이제 앞두고 있죠. 그리고 분위기 너무나 좋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자, 이런 소식이 나왔다라는 것은 상당히 많이 아쉽습니다. 상당히 많이 아쉬운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HLB 그룹주들 죄다 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급등이 일어나지 않은 이 리보세라니 관련주들 외에는 크게 뭐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크게 뭐 오른 것도 없고 큰 급등이 나오지 않아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긴 한데, 지금 생명과학은 주인공이죠. 주인공. 유증은 어쨌거나 안 좋습니다. 유증은. 주가에는 유증은 항상 좋지 않다. 주식수가 늘어나는 거이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주 배정으로 하고, HLB는 유증이 없죠. HLB는 유증을 하지 않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 생명과학에서 유증한다. 이 소식으로, 지금 이 분위기가 좀 별로 좋지 못합니다. 시간에서. 그리고 HLB 제약도 유증 소식에다가, 생명과 유증 소식에다가, 또 HLB 제약 투경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오늘 많이 올랐죠. 뭐 22%, 23% 올랐으니까. 23% 오르고, 그리고 뭐 HLB 제약, 뭐 시간에서 뭐5% 정도 하락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정말로 많이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많이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일단 뭐 우리 회원님들은 일단 HLB 제약, 제가 이 상한가 치지 못하는 거 보고, 이거는 좀 차익 실현을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차익 실현이 좀 들어갔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쭉 계속 저는 이제 맨날 감지를 하니까 상한가 분위기였는데 상한가를 치지 못했죠. 그래서 제약은 일부 수익 실현 좋습니다. 상한가 한참 못했기 때문에 수익을 좀 챙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해서 좀 챙겨놨는데 뭐, 잘 챙겼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챙겼으니까. 여기서. 자, 그러고, 지금, 유증 소식이 나오면서 8% 정도 하락을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이제 허가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은 그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충격파를 어느 정도는 해소를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일 수 있겠지만, 자, 지금 좋지 않은 기억이 떠오를 만한 그런 분위기가 아주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이 허가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이렇게 주가가 급등해서 올라가는 와중에 왜 이걸 갖다가 지금 유증을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제 한 두 달만 기다리면 결과가 나올 텐데, 결과를 받아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투자를 받으면 되죠. 빅팜들에게 투자를 받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될 텐데, 자, 이거 뭐 유증 소식이 이렇게 나오면서 아무래도 이제 단기 악재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아무리 좋은 호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이 악재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고, HB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정말 잘 나갈 때 유상증자를 했죠. 여기서도 이제 데이터가 좋게 나왔는데 쭉쭉 올라가다가 유증 결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아주 지금 뭐 많이 내렸죠. 여기서 유증 결정을 하고 계속 내려서 여기가 왔다. 지금 이제 크게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환경이 상당히 강력하고 좋죠. 허가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유증 소식은 안 좋은 소식입니다. 안 좋은 소식. 안 좋습니다. 유증 소식은 안 좋다. 이렇게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필 이 시점에 유증을 하는 건지 참 이해하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이다. 지금 뭐 유증 소식에 HB그룹주들 전부 다 이제 다 하락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주가가 여기에서 더 올라가는 거를 별로 원하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어떤 뭐 뉴스가 또 나오겠죠. 이러저러해서 유증을 한다 소식이 나올 텐데, 1500억이나 또 유증을 한다. 3명에서 HB에서는 안 했다 분명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또 이 약간 신뢰성에서 또 이거 한번 또 찬물을 끼얹는 이런 이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다. 그렇게 좀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아쉽습니다. 이거 왜 자꾸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조금 더 이렇게 해서 한 두 달 정도 더 있다가 허가 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든 하면은 좋을 텐데, 지금 상당히 애매하게 또 유증을 해가지고 아주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됐다.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유증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뭐 허가 기대감은 크긴 하지만 좀 단기적으로 조정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커진 그런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